화요 초대석 지금 출발할까요? 화요 초대석 어서오세요. 오늘은 노래로 덕을 쌓고 노래로 희망을 전하는 가수 김덕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아니 윤희형 씨하고 김동혁 씨가 제 네. 이름 다 하나씩 갖고 계시네요. 어? 그 김 희자 있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름 하나 만들었어요. 김희덕. 김희덕. 오늘 어떻게 한번 트리오로 한번 그러니까, 트리오로 한번 호흡을 맞춰봅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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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김덕희 씨와 함께하는데요. 네. 보이는 라디오로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한번 카메라 네. 보시면서 우리 애청자 네.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덕희입니다. 오늘 에너지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에너지가 벌써 느껴져요. 시작할 때부터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시잖아요. 네. 자, 여러분도 보이는 라디오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김덕희라는 가수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시면 좋겠는데요. 너튜브에서 대전교통방송 검색하고 실시간 방송 클릭하면 저희와 함께 할 수 있고 채팅방 열려 있으니까 다양한 궁금증들 또 라이브 듣고 나서 네. 감상평 등도 남겨주시고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6001번 우물정 6001번입니다. 저희 대전교통방송은 처음이실까요? 아니죠. 제가 지금은 김덕희인데요. 네. 1999년에 강태웅이라는 그 락커로 데뷔할 당시에 네. 그때 2001년도에 그 여기 대전교통방송국에 저녁에 가요일번지라고 있었어요. 가요일번지. 거기 제가 네. 출연했으니까 23, 3, 4년 됐죠. 자, 그 당시 이름이 강태웅이요? 강태웅. 웅. 강태웅. 자, 그렇다면 강태웅이 본명입니까? 김덕희가 본명입니까? 네, 김덕희 트로트로 가수 변신하면서 강태웅 이름이 너무 강해가지고 늘려갖고 제가 네. 그냥 순수한 부모님이 지어주신 김덕희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군요. 잠깐만 아까 좀 말씀하신 게 네. 락을 하셨다고요. 락. 그렇죠. 락. 예전에 머리카락도 좀 기르고 그렇죠. 그렇죠. 가죽 바지 입으면서 아니 이거 하신 거예요? 동혁 씨도 그런 꿈이 있었나요? 아니 꿈은 전혀 없는데 인생을 락 발라드로 살아가고 계신 분이에요. 아 네. 그렇군요. 찢은 청바지는 많이 입고 다녔어요. 아, 네. 분위기는 잡아주셨군요 그래도. 네.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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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락을 하게 되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음악 들었던 장르가 뭐 네. 프로그레시브니 뭐 재즈니 브루스 이런 어떤 그런 음악 듣다 보니까 네. 또 제 음악을 가요계에 대비하면서 적절한 장르로다가 그렇게 데뷔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아, 그리고 90년대는 락의 네. 전성시대였어요. 그렇죠. 아, 제가 이간절하게. 오늘 그럼 저희 락 한 소절 들어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 그거 아주 옛날이기 때문에 지금도 트로트 가수로. 23년 전이면은 성대가 25년 전 성대하고 지금 성대가 다르잖아요, 기영 씨. 너무 방어하신다. 알겠습니다. 네. 기영 씨가 지금 20대라서. 아, 기영 씨 고마워요. 네. 아, 저는 네. 이해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20대 팔팔한 성대와 네. 성대는 다를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락 가수로 활동을 하다가 이젠 트로트로 오신 건데 아니, 그렇죠. 어떻게 트로트로 오신 거예요? 예, 감성의 변화가 왔어요. 네. 대개 이제 락 쪽의 음악은 어떤 사랑에 대한 진솔한 그런 섬세한 부분을 표현하거나 어떤 메시지인 걸 표현하기 괜찮은데 좀 뭔가 흥겨움을 표현하기에는 약간 그 장르 약간 좁은 것 같아갖고. 아. 근데 트로트라는 장르는 뭔가 흥겨움과 해악과 깊이 좀 폭넓게 뭔가 그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는 게 트로트 같아가지고. 네. 과감하게. 변신했습니다. 그 왜 트로트에는 인생이 담겨 있다고 하잖아요. 희노애락. 아니 뭐 네. 락에도 들어 있는데 네. 더 뭔가 진한 것 같아. 아 뭔가 한국인의 그러니까, 그 감성을 그쵸? 더 표현할 그러니까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감성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게 네.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 또 제가 어떤 창작하는 그런 즐거움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예, 그런 변화가 빨리 제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창작하는 즐거움이라고 하시면 싱송라예요. 예, 싱송라. 아 예, 싱송라. 아 싱송라시구나. 싱어송라이터. 네, 내가 만들고 내가 부르고 그쵸? 내가 연주하고. 아, 그러면 오늘 저 불러드릴 거 다 제가 만든 노래입니다. 네. 아 그러면은 김덕희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아 네. 이번 트로트계로 잘한 박수 우리가 환영할 수 있는지 평가 자리인가요? 점수 잘 받는. 굉장히 되는. 내곡한 프로그램이에요. 아, 네. 갑자기 이거 우리 애청자 여러분 노래 들으면서 네. 여러분의 네. 점수 여러분의 평가도 아주 냉철하게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럼 첫 곡은 어떤 노래? 사랑한다. 어, 제목 좋다. 어, 사랑한다. 사랑한다. 네, 사랑한다. 네, 사랑한다. 네. 김덕희 씨의 사랑하는 느낌은 어떤 걸까요? 지금 출발합니다. 하늘 별 나라에서 바람 타고 내게 날아오 당신은 누구신가요 내 가슴 훔쳐간 사람아 젊음의 뒤안길에 마주한 당신은 산마고장 내 청춘의 꿈 같은 생각 사랑한다 사랑한다 세월의 내 사랑은 높지 않으리 흘러간 저 강물처럼 당신은 또 가겠지 어쩔 수 없는 저 세월 앞에 우리 사랑 또 무너지나요 젊음의 뒤안길에 마주한 당신은 이 장춘 목내 청춘의 마지막 사랑인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세월의 끝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이로지만 내 사랑은 눕지 않으리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사랑한다 TVN 차차차 사랑한다. 어, 김덕희 씨 노래 부르면서 우신 건 아니죠? 아우, 아주 온 혼을 담아서 열창을 열창을. 제가 집이 지리산인데 네. 철왕봉에 뭔가 좀 에너지가 온 것 같아. 야, 저 밖에 구름 사이를 보이는데요. 네. 아니 근데 진짜 확실히 락에서 네. 트로트로 잘 바꾸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창법 락 창법이 있어요. 그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어요 지금. 어, 역시 어, 희영 씨 어, 네. 그 내면을 그거는 그거를 아시네. 지금 너무 빠졌잖아요. 나요 지금. 해남면 생겼다. 자 그러면 김덕희 씨 그 전환했다고 해야 될까? 트로트로 오신 그 쯤이 어느 쯤이에요? 아 제가요. 몇 년도 쯤이에요? 사실 언더그라운드 15년이고요. 아~ 대학 그 1학년 때 대학 네. 축제 때 그 가요제 나가서 상을 받아가지고 네. 15년 동안 언더 생활 하다가 1999년에 이제 가요계 데뷔했죠. 네. 99년 이전에 이미 15년에 언더그라운드. 그렇죠, 그렇죠. 빼기해 보면. 아이고야. 삼촌. 그래가지고 이제 2006년도에 제가 변신했습니다. 아.
한 6년 정도 저 강태형 이름으로다가 참 활동을 남들이 했어요. 나의 의지로다가 네. 그렇게 하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또 감성의 변화가 와서 아 옷을 바꿔 입었죠. 아 잘하셨어요. 잘했어요. 네, 그럼요. 본명으로. 그리고 아까도 네. 이제 싱어송라이터라고 이제 네, 자작곡이라고 이제 굉장히 좀 자랑을 좀 하셨잖아요. 네. 근데 혹시 내 노래는 다 내 자작곡이야. 네. 다인지 대부분인지 한 절반 정도인지 아주 일부인지 거의 99%. 아 네. 그러면 사랑한다 이것도 예. 자작곡이. 아 요번을 불러드릴 건 다 자작곡이고요. 아 어머.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또 기존에 활동하는 가수분들에게도 한 10분 정도에게 네. 작품을 이렇게 드려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와 네. 싱송라가 제일 부러워요 사실. 네. 작곡을 하면 어쨌든 이제 이게 그렇죠. 이게 또 잘 되잖아요. 또 혹시 아 되게 저에게는 왜 그런 재능을 안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저요? 일기를 네. 열심히 써서 작사가가 되면 되잖아요. 작사가보다도 작곡이 더.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노래 사랑한다를 들었는데요. 7900번님이 락을 했다는 게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구성졌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시간 괜찮으면 락도 한 소절 어때요? 아우 지금 이제 먹었어요. 이런 거 한 소절. 지금 최선으로 네. 방어하시는데. 아 근데 이번에 불러드릴 노래가요. 네. 트로트가 아니에요. 제가 아, 다음 곡이. 네. 포크락 쪽이거든요. 네. 어쨌든 다음 곡 여러분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다음 곡에 대해서 한번 우리 얘기 나눠볼게요. 일단 네. 다음 눌러 불러주실 노래 제목은요. 예쁘다. 예쁘다. 어머 근데 제목들이 다 네. 너무 좋다. 예쁘다. 네. 사랑한다. 아, 예쁘다는 어떤 마음으로 그걸 만드신 거예요? 예, 요거는 아직 그 마이크는 드실 필요 없어요. 그건 라이브 할 때만 드시면 되니까 예, 괜찮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참 되게 철학적인 건데요. 네. 네. 유한한 삶에 대한 어떤 가치의 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죠. 유한한 삶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일이 없다라고 살거든요. 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풍경들이 네. 네. 예, 사람 하나 오늘 제게 만난 것도 하나의 예쁜 모습이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좀 만든 노래입니다. 아.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 느낌에서 예쁘다. 그렇죠. 좀 그러면 그 노래 듣기 전에 궁금증 하나 해결하겠습니다. 네네네. 권평원님께서 남겨오셨는데 네. 예전에 네. 이등병의 편지를 부른 분도 가수도 김덕희였거든요. 저도 혹시 그분이신가요? 저도 많이 제가 불러갖고 발표했어요. 2006년에 앨범이 라이브 연가. 정말. 그 김덕희가 그분 맞. 저. 진짜요? 지금 굉장히 놀라셨어요. 몸을 바르르 떠실 정도로. 아니 그때 네. 내가 트로트 변신하고 나서 너무 네. 아쉬워가지고 네. 기존에 있는 노래 한 10곡 정도를 리메이크를 했거든요. 그중에 1번 노래가 아마 1번이 서른쯤일 거고 네. 이등병의 편지도 있고 꽤 여러 곡을 갖다 그때 어머. 근데 이분이 저희가 지금 성함이 어디다 이분 지금 권평원님인데 아 평원님 기억하고 계신 아 저희가 지금 자료 찾아봤는데 그 CD에 보니까 강태웅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래요. 아 이게 너무 하늘나네. 세상에. 오 근데 굉장히 하긴 2006년이니까. 근데 이 사진이 예, 네,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정우성 씨인 줄 알았어요. 이 사진이요? 그 턱선과 네. 이 라인을 살렸죠? 네. 이야, 야, 저는 그때를... 이분이 아닐까 봐 걱정을 저도 했는데. 그랬는데 그때를 맞아요. 기억하시는 맞아요. 분이 있나요? 정말 무서운 방송이에요. 그럼요. 여러분 이렇게 이걸 끌집어내다니. 뒷조사를 저희가 다 합니다. 저희는 저희 담당 작가만 뒷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풍경 오늘은
그리게 바람이 불어 Beautiful today 나 오늘을 삽니다 씨의 신곡 예쁘다였습니다. 네, 가사도 정말 예쁩니다. 그대 네. 함께하는 세상 풍경 오늘은 아, 예쁘다. 저는 저 넓은 세상에 힐링의 바람이 불어 Beautiful Today 나 아우. 오늘을 삽니다. 어우 가사가 너무 예뻐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어제를 그렇죠 후회하면서 그렇죠 네, 그러면서 살아가잖아요. 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의 자기의 그 관점에 따라서 네. 과거의 모든 모습을 바꿀 수도 있고 또 그쵸.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김덕희 씨의 신곡 예쁘다였습니다. 네, 이어서 신속하고 정확한 30분 교통 정보 듣고 돌아옵니다.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전국에 비구름이 영향을 미치면서 고속도로 위로도 빗길로 많이 미끄럽습니다. 운행하실 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서해안 고속도로 현재 군산에서 홍성 사이로 양방향 갓길에 작업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운행하실 때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서울 방향으로는 대천 휴게소 부근 갓길에 중형 화물차 고장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방향 당진 부근 갓길에서도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으니까요. 주의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서평택 분기점에서 바란 사이로는 현재 차로 교대로 노면 보수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 부근부터 금천까지 곳곳으로 정체도 되고 있으니까요. 각별히 조심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삼성요금소 부근 302km 지점 추월로에서 장애물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운행하시고요. 하남 방향으로는 빗길에만 주의해서 이동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지날 수 있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현재 천안 부근에서 밀려 지나고 있고요. 목천에서 청주 사이로는 차로 교대로 긴급 노면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반대 서울 방향 우리 지역 지나기는 크게 어렵지 않겠습니다. 다만 기흥 동탄에서부터는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기흥 동탄에서 수원 사이 주행 5차로에서 청소 작업이 한창입니다. 미리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이 구간으로 현재 정체도 심하겠으니까요.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같은 방향 죽전 휴게소 부근으로도 현재 밀려 지나고 있고요. 양재에서 반포 구간 6km의 정체 구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서천 공주간 고속도로 현재 공주 방향과 서천 방향 양방향 모두 빗길에서 주의해서 이동하셔야겠고요. 논산 천안간 고속도로 위로도 양방향 빗길에 주의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캐스터 오지윤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날씨 정보 정리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전국 곳곳으로 비구름이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저녁까지 약하게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반면에 동풍의 영향을 받고 있는 동해안 지역에서는 눈구름대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에서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영동에서는 최대 5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경부 북동 산간 지역에서도 큰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실 때는 좀 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곳곳으로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내일 늦은 새벽에 충남 서해안과 남부 내륙부터 비가 시작이 되겠고요. 아침에는 전적으로 확대가 되었다가 이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과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 양은 5에서 20mm까지입니다. 비와 함께 어제보다 기온이 좀 내려가 있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 대전이 8도로 어제보다 5도 정도 낮겠습니다. 캐스터 이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상중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수돗물을 마시지 않을까요? 수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물, 공급 과정을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물, 전기와 지하수를 절약하는 물, 마시면 나무를 심는 효과가 있는 물, 잘 몰라서 마시지 않았던 수돗물. 알고 보면 가장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수 바로 수돗물입니다. 친환경 수돗물 대전의 이추수가 함께합니다. 아 여보, 이번에 건강검진 받은 결과는 좀 어때요? 아, 폐기능도 나이에 비해 안 좋고 여기저기 문제가 많다네요. 꼭 금연해야 된다고 하는데 담배 끊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친구 남편은 전문치료형 금연 캠프를 통해 금연했다고 하는데 당신도 참여해보는 건 어때요? 아, 전문치료형 금연 캠프가 있어요? 네,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4박 5일간 건강검진, 전문의 진료, 심리상담까지 100만 원 상당의 금연 프로그램을 무료로 받을 수 있대요. 금연 성공률도 60%나 된다고 하네요. 딱 나를 위한 프로그램인 것 같네요. 한번 도전해볼까요? 042-586-9030 금연 캠프가 당신의 금연을 약속합니다. 이 캠페인은 대전 세종 금연지원센터와 함께합니다. TVN 차차차 화요일에는 화요 초대석 어서 오세요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수 김덕희 씨 만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신곡 예쁘다를 전해드렸는데 그 노래를 듣고 7900번님 가수 안치환 씨인 줄 알았어요. 안치환 씨. 약간 그런 느낌이 네.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1196번님이요. 사랑한다. 뭔가 제목만 들으면요. 경상도 사나이 느낌이 좀 드는데 가사가 정말 예쁘네요. 대박 날 네. 겁니다. 많이 불러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덕희로 삼행시까지 들어왔습니다. 정말이요? 네. 네. 운 한번 띄워주시죠. 김. 김나도록 바쁘다. 덕. 덕을 쌓아. 오, 희. 희망적이다. 경상도 열심히 뛴 그대 감사합니다. 대성하리라. 3행시까지 네, 보내주셨습니다. 정말로 대단합니다. 네, 방금 네. 반복 주시네. 잠시 방금 들어온 긴급 교통정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송낙 나들목 부근 271km 지점 승용차간 접촉사고 발생했고요. 현재 운전자가 밖으로 나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순철 통신원의 제보였습니다.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 면서 오늘 가수 김덕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네. 삼행시 마음에 드셨죠? 아 너무 행복해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안치환 씨 목소리와 닮았다. 이 평가는 어떠십니까? 아 이거 완전히 이제 처음에 그 사랑한다로 네. 완전히 다른 분위기 노래인데 네. 어떤 그 좋은 평가를 해주신 거죠. 그 예쁘다가 듣다 보니까 연주는 약간 트로트 필이 있어요. 근데 목소리 가창하는거나 네. 약간 포크 락의 느낌. 네. 이게 이제 안치환 씨 느낌이니까. 감사합니다. 그게 다 이렇게 섞여 있는 네.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김덕희 씨
씨가 이걸 작사를 하셨고 네. 자신의 삶을 빗대어서 아. 어쨌든 작사를 하시고 부른 거니까 네. 그 마음이 더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보였어요 마음이? 아 그럼요. 아니, 1년 동안 그래도 좀 많이 아프셨다고 했는데 네, 네, 네. 그럼 그때 노래를 하나도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오늘 사실 라디오에 거의 한 5, 6년 만에 처음 출연하는 거예요. 5, 6년 사실 목도 많이 잠겨 있었는데 네. 네. 이 대전에서 되게 유명한 산이 무슨 산인지 아세요? 어떤 산이요? 예. 저한테 제일 유명한 산은 도돌산인데. 개족산? 그 옆에 황금산이라고 아시나요? 아, 골드마운틴. 그 삼님께서 이렇게 또 보시다가 올라가셔가지고. 네. 아, 골드마운틴은 또 올라갔다 오셨군요. 예, 봤다 그렇군요. 준비가 안 됐지만은 네. 네. 예, 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아유,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네. 그나저나 아까 이제 싱어송라이터로서 다른 가수들에게도 곡을 좀 줬고 혹시 지금까지 내가 활동하면서 몇 곡이나 만들어본지 세어본 적 있으세요? 아, 세어보지 아니면 대략 정도로 알고 계신 건 있을까요? 아, 대략이요? 네. 대략 지금 발표하는 곡도 한, 한 100여 곡 되고요. 와. 발표한 것이 한 5, 60곡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보통 한 뭐 한 10곡 정도면 한 14곡 정도 있습니다 하시는데 지금 네, 생각을 네. 하셔야 한 100곡 정도? 네, 한 100곡 정도? 뭐 완성되지 않은 곡도 있고. 여기서 굉장히 네.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립니다. 네. 네. 이게 작사 작곡가에게 싱어송라이터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 두구두구두구두구. 그 중에서 가장 애착 가는 노래는 무엇입니까? 어, 다 자식 같은데 어떡해. 이거 지금 생각하기 힘드니까 네. 생각할 시간을 저희가 한 20초쯤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긴급 교통 정보 전합니다. 유성나들목 삼거리 교차로 안에 지금 승용차와 화물차 간 추돌 사고 났습니다. 유성나들목 삼거리 교차로 안에 지금 승용차와 화물차 간 추돌 사고 났고 사고 처리 안 되고 있으니 주의해 주십시오. 윤혜원 통신원의 제보였습니다. 아니 다들 자식 같은 분이잖아요. 이게 고르기 힘든데 어디 예, 아. 20초로 물론 네. 충분하진 않았겠지만 네. 그래도 내가 좀 밀고 싶은 곡 하나 아. 있다. 애착 가고 제가 네. 오늘 네 번째로 불러드릴 노래 힐링의 바람이라고요. 네. 아, 역시 마지막으로. 정말, 네. 네. 그 힐링의 바람을. 힐링의 바람. 그러면은 듣기 전에 좀 많이 네. 남았긴 했지만 이 노래가 왜 좋으신 거예요? 이게 제가 집이 지리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네. 이사를 갔는데 우리가 많이 그 힐링 하지만 역시 네. 그 사람에게서 오는 어떤 힐링만큼 큰 게 없는 것 같고 아. 그 지리산의 어떤 영혼이 변하지 않는 그 변화무쌍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것이 네. 하나의 네. 사람의 그 어떤 그 향한 그 힐링인 양 하나의 의인화시킨 네. 예, 예, 그런 느낌으로 제가 담은 노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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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다 보니까 네. 노래에 그 철학이 다 담겨 그쵸? 있는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다 담았죠. 네.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네. 그 노래 마지막 네. 곡으로 듣지 말고요. 그냥 지금 들어요. 땡겨서. 아, 갑자기 그냥 들어보세요. 마지막으로 들으려고 네. 하니까 그냥 땡겨서. 답답하고 그쵸? 내가 먼저 듣고 그 느낌을 감상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노래를 밀어야 되니까 우리 아, 지금 빨리 들어보세요. 잠깐 예쁘다 버려야 돼 그러면. 버리기 잠시 예쁘다도 좋은데 네. 김덕희 씨가 가장 애정하는 노래라고 했으니까 네. 힐링의 바람 어떤 노래인지 여러분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 자, 노래 나갑니다. 어느 날 내게 불어온 그대라는 바람 세상사 부질없는 힘겨운 날에 힐링의 바람이었죠. 천년이고 만년이고 영원할 수는 없겠지만 사랑이라 이름으로 그대 곁에 살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 당신만을 사랑이라는 당신의 바람은
나에겐 힐링입니다. 화폭을 담은 오늘이라는 세상 또다시 이별 없는 꿈 같은 날 선물로 줄 순 없나요? 천년이고 만년이고 영원할 순 없겠지만 사랑이란 이름으로 그대 곁에 살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 당신만 사랑이라는 당신의 바람은 입니다. 나에겐 힐링입니다. 김덕희 씨의 노래 힐링의 바람이었습니다. 방송하고 난데 갑자기 노래를 못 불렀어요. 괜찮... 와. 아유, 그럴 수 있죠. 이런 건 처음이네. 자작곡이 지금 100여 곡이 있으신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요. 네. 내 노래 하나도 기억하기 힘든데. 자, 이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우리 네. 살펴보고요. 네, 사고 소식 다시 한번 전합니다. 유성나들목 삼거리 교차로 내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간 추돌 사고 발생했고요. 현재 사고 처리 안 되고 있으니 구간 지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일 통신원의 제보 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김덕희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딱 느껴진 게 그거예요. 네. 락 포기 안 하셨죠? 어떻게 하세요? 이게 왜요? 네. 트로트 가수들의 마이크 잡는 법과 노래 부를 때 포즈가 있어요. 달라요. 아, 네. 우리 락커들은 네. 마이크 잡는 것과 네. 노래 부를 때 이 포즈가 있는데 락커예요. 아우, 도영 씨 제 매니저입니다. 아니 마이크를 막 계속 돌리시긴 하더라고요. 네. 에이, 보이는 라디오 하고.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노래 부를 때 힐링의 바람 이 노래를 이렇게 격하게 네. 마이크를 아. 거의 쥐어짜듯이 흔들 필요는 없거든요. 네. 알게 모르게 젊은 시절에 이렇게 배어 있나 봐요. 네. 아직도 락커로서의 뭔가가 네.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를 네. 이것 또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또 힐링의 바람 가사가 보니까 천년이고 만년이고 영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김덕희 씨는 오늘 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일은 없다. 네, 내일 뭐 저 없어도 돼요. 네. 늘 이런 마음으로 것처럼. 제가 네. 네, 이런 마음으로 제가 그게 제가 이제 학력고사 그때 84년도 제가 학력고사 그러면 네, 이제 나이가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야. 이 마이크 라이브 마이크인가요? 그거 보고 제가 그때 깨닫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제가 여기 충남이잖아요. 네. 제가 수덕서에서 고시 공부했던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대학교 1학년 때 네. 고시요? 그때 제가 왜 하사했는가 하면 난 음악하면 살게 계속해서 도망 나왔어요. 김덕희 씨도 이렇게 내가 내일 해볼 게 많네요. 그러니까요. 내일 떠난다면 난 음악 해야 되겠다. 사실 음악의 길이 배고파요. 네. 지금 물어볼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다가 결국엔 정착을 아니, 하신 거예요. 조금 전에 여기 스틸 밖으로다가 해가 지나가는데 네. 혹시 수석사에서 날라온 거 아니에요? 일단 여러 가지 궁금증 네. 중에 저는 네. 일단 궁금한 게 네. 네. 힐링의 바람을 보면 가서야 이제 영원할 수는 없겠지만 없겠지만 사랑이란 이름으로 그대 곁에 살렵니다. 그 그대는 잘 계십니까? 아, 그럼요. 네, 네. 그대를 위해서 무엇을 네.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최선의 에너지를 함께 공유하고 있잖아요. 아, 네. 노래를 부르면서 네, 네, 네. 그대를 위해. 네, 네. 지금 아름답다. 제가 살아있는 네. 느낌 그대로 이 모습. 아까 노래가 막 울컥하더라고. 제가 가사를 그것 좀 생각하니까 네. 눈물이 막 앞을 네, 가려서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지리산에 계신다고 하셨어요. 네, 지리 아까. 제가 뭐 조사 나왔어요. 고향이 아니 갑자기 아니, 지리산 이러니까 너무 궁금해서 고향이 거기세요? 고향은 아니고요. 네. 제가 서울 살고 있는데 네. 그 딸아이가 그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네. 시골 가서 살면 난다래가지고 제가 2010년도에 그 여기 청학동 근처로 이사를 갔는데 네. 정말 한 6개월 만에 싹 났어요.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네, 네. 너무 행복하죠. 와, 지리산에 네. 또 전기를 받아가지고. 예. 네. 정말 저기 거기. 모든 이에게 다 그 통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걸 믿으시면 네. 안 돼요.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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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래서 지리산 얘기를 하신 거군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참 많은 어떤 행복한 에너지를 많이 제가 받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제 앨범이 힐링 해바라는 앨범이 있는데. 네. 지리산 집에서 녹음한 거예요. 아, 이 노래가요? 그러니까 CD에는 거. 네. 제가 원래 또 홍대에서 녹음실을 운영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만질 줄 알기 때문에. 뭘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많은 양을 사러 왔어요 제가. 아, 여기저기 한 번씩 다 담그고 오셨네. 그렇죠, 그렇죠. 걸치고 그래서 제가 오셨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진하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노래가 딱 진한가 보다. 맞아, 좀 진해. 인생은 결국 알게 됐어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올해도 괜찮지만 네. 여기저기 네. 이렇게 흔적을 남기는 네. 것도 나쁘진 않구나. 그치. 갔다 왔더니 결국은 노래더라. 아이고 음악실까지. 다 응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하고 싶은 게 네. 워낙 많으실 것 같은데 네. 혹시나 네. 지금 또 하고 싶은 게 있으신 건 아니에요? 나의 꿈? 뭐 사업? 아니 그리고 제가요 네. 사실 코로나 전에 열심히 방송 많이 했었는데 그때 네. 끝나고 나서 아무튼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유튜브에 제가 이제 하게 됐는데 네. 방송 제작을 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이게 또 이제 제작을 그래서 또 해야 돼. 지난 5년 동안에 방송 제작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한 프로에 가수가 2-300명 출연해가지고 진짜요? 그 가수들 다 앨범도 만들어주고 라이브 음원에다가 아니 프로듀서 에너지를 했다는 거는 다, 예, 제가 다 하기 때문에 너무 좋기 때문에 세상에 가수 너무 행복해요. 야 노래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이제 방송 제작까지 예 멀티 엔터테이너예요. 그것도 저기 지금. 4채널로다가 한 번에 기타 치면서 합니다.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아마 5년 동안에 정신없이 왔어요. 와. 어쨌든 이런 사정까지 네. 잘 들었고요. 네. 아, 네. 사민 씨가 또 하나 들었네. 어머. 태용 씨 아파하지 마라. 배가 너무 아파 웃어가지고. 자, 우다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예, 이름. 김. 김덕희 씨. 네. 덕분에. 네. 마지막 희희낙낙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좋은 노래도 많이 만드시고 많이 들려주십시오. 저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0978번님 네. 고맙습니다. 0977님 네. 고맙습니다. 1117번님도 잘 듣고 갑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하고 고맙습니다. 함께 주셨네요. 에너지 받으셨나요? 진짜 오늘 우리 애청자분들 에너지 팍팍 받으셨을 네. 것 같아요. 뭔가 좀 재미있는 분위기도 하고 네. 신비로운 느낌도 있고 약간의 사차원 느낌도 있고 약간 알고 싶은 네. 형님 뭐지? 그리고 느낌? 뭔가 나중에 어디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어디서 뭔가 또 만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여기저기 다 발을 한 번씩 담그시니까 네. 자 이렇게 오늘 김덕희 씨와 함께한 화요주대석 여러분 웃으면서 노래도 잘 네. 들으셨죠. 이제 끝날 시간이 됐는데 벌써. 마지막으로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비도 오고 너무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긍정 마인드다가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항상 이 시간 TVN 찾아다 끼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김덕희 노래 듣습니다. 반갑습니다. 본인 노래 제목 한 번 더 말씀해 주셔야죠. 아, 네. 비는 노래 있잖아요. 아, 오늘 비도 오기 때문에 이거는 네. 약간 또 틀린 장르예요. 아, 네. 네. 술 한 잔 생각나실 거예요. 네. 예, 그 첫사랑 생각나라고 그대의 창. 아, 그대의 창은 오늘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고 네. 일단 김덕희 씨는 이제 요즘에는 관련 해시태그 이런 걸 해놔야 되거든요. 네. 예쁘다 힐링의 바람. 네. 힐링의 바람 민다고 하셨으니까. 네. 두 곡을 먼저 일단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은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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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많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네. 마지막 곡 그대의 창 라이브로 부탁드리면서 오늘 김덕희 씨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전해드렸던 사고 소식 다시 한번 전합니다. 유성나들목 삼거리 교차로 안 승용차 화물차 간 추돌 사고 났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처리 안 되고 있습니다. 전영수 통신원의 제보였습니다. 저희도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이혜미 구성의 서민수 기술의 김현우 전대호 저는 김동현 윤희영이었습니다. 내일도 차차차와 함께 하하하 웃어요. 까맣게 잊을 수는 없는지 세월에 묻은 당신의 향기 내 젊은 어느 날 영원한 연인처럼 내 전부를
줬던 사람 아득히 멀어진 사랑의 흔적 왜 이리도 밀려오는 건지 무지럽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못 지운 미련 때문에 조각난 우리 사랑 되돌릴 수는 없나 잔인한 운명이 우리 갈라를 했지만 오늘 술 한잔 추억 속에서 당신은 나의 사랑 네 지금까지 김덕기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김덕기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 이절로 갑니다 그대의 창이에요 마음 땡기시면 오늘 노래방 가서 부르세요 아득히 멀어진 사랑의 흔적 왜 이리도 밀려오는 건지 다 부질없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못 지운 미련 때문에 조각난 우리 사랑 되돌릴 수는 없나 잔인한 운명이 우리 갈라를 왔지매 오늘 술 한잔 추억 속에서 당신은 나의 사랑 자네 요즘 매일매일 돈이 들어온다는 이 밤나무 플랫폼에 대하여 들어는 보았는가? 아 그럼 당연히 알고 말고지 난 벌써 가입했다네 어머 그렇구만요 그것이 어떤 건가요?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마트여요 마트 슈퍼마켓 말이요? 옳다구나 바로 그거요 슈퍼마켓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 같은 대형 마트 물건을 매장에서도 팔고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파는 곳이 이 밤나무 플랫폼이라고 한다네요 그러니까 시중에 없는 물건이나 건강식품 등을 파는 것이 아니라 동네 마트나 편의점, 다이소 같은 곳에 흔히 있는 생활용품을 대형마트처럼 저렴하게 판다는 겁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어떻게 매일매일 돈을 준다는 거죠? 그것은 이팝나무 플랫폼 쇼핑몰은 소비자가 곧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매출의 이익을 소비자인 회원들에게 돌려주는데 하루 한번 매일 정산해서 드림으로 매일 드리고 있다네요. 물건을 사야 돈도 주는 거구만요? 아닙니다. 회원 가입만 해놓아도. 매일 정산할 때마다 전 회원에게 드리니까. 물건을 사지 않아도 전부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가입할 때도 돈 한 푼 안 내고 물건을 하나도 안 사더라도 매일 돈을 준다는 것이 바로 이 말이구먼요. 맞아요. 물건을 안 사도 드리고 물건을 사면 더 드리고. 내가 소개한 사람이 사면 더 주니까 이 팝나무 플랫폼은 정말 놀라워요. 내 친구도 돈 투자 하나 없이 가입해서 너무 좋은 나머지. 여기저기 소문에서 아는 사람들 가입시켰더니 그 사람들이 어차피 필요한 생활용품인데 싸고 편리하다고 사다 보니까 그 이익이 나한테 돌아와서 벌써 몇백만 원 벌었다고 자랑하더라니까요. 정말 놀라운걸요. 무료급식 봉사단체인 사랑의 이팝나무가 이젠 이런 놀라운 일을 해서 좋은 일을 하는군요. 나도 가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가입해야 하나요? 그러게 이건 안 하면 바보지. 무료 가입에 돈까지 매일 나오는데. 나도 알려줘요. 내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어요. 벌써 36,000명이나 회원 가입했다네요.